video 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핵 실험과 관련해 북한에 발부한 올해 다보스 포럼 초청을 철회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포럼 조직 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북한이 포럼에 참석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여 지난 가을 초청장을 보냈고 북한 측이 이를 수용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 6일 핵 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 대표도 곧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발부한 초청장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위는 만일 북한이 책임과 열이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면 여전히 환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다보스 포럼에는 존 케리미 국무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데이비 케머런 영국 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한반도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이 날린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가 관측돼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서부전선 관측소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남측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비행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이 지역을 선회하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북한 지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라고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임기 중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재임 중 성과를 강조하면서 미래를 향한 비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 자신의 집권 기간 중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자동차 등 제조업은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외교 정책과 관련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등 테러 단체들의 위협은 인정하면서도 이슬람 테러 분자들은 실존적인 우려 대상이 아니라며 세계가 3차 대전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국정 연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자국 영해에 침범했다며 체포했던 미 해군 열명과 경비정 도척을 풀어줬다고 이란 관영 TV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군은 미 해군이 영해를 고의적으로 침범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오늘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포함된 미 해군 10명은 어제 쿠웨이트와 바레인 사이 페르시아만 해역을 항해하던 중 통제소와 교신이 끊겼습니다. 미군 관리는 b o a 에 경비정 가운데 한 척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 역사 유적지 술탄 아흐메트 지역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관련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프카날라 터키 내무장관은 용의자를 어젯밤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그의 신상이나 범행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번 테러 발생뒤 이슬람 순니파 무장 조직 ISIL 반군 의심 지역을 급습해 용의자 여러 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는 러시아인 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측도 러시아인 3명이 isil 관련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아흐메트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어제 자살폭탄 테러범은 isil 반군이었다며 터키와 전 세계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isil과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지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폭력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발루치스탄 주도 쾌타에서 일어났으며 사상자 대부분은 보안요원들이라고 파키스탄 당국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 연계 단체인 테흐리크의 탈레반은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v o 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B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 o 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등 국제 사회와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제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직 및 당국자들은 다양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에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 사회와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해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 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의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감안할 때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지만 미한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추가로 전개하고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뼈 아프게 느낄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노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가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밝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미한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해구산을 제공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있으므로 한반도 남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여의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담화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양자 다자적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북핵 문제의 성격이 변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벌써 네 번째인데다. 북한이 이번 실험을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때문에 담화에서 북한 압박에 여전히 미온적인 중국을 향해 행동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양자차원이든 다자차원이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 한국 내 일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 공을 들였는데도 북한의 핵 실험에 대응한 정상간 전화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양국의 대북 공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행동을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인 광운대 신상진 교수입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고 또이 포괄적인 그런 이제 이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조치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당분간 지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군 전략 폭격기 B-52의 최근 한반도 상공 전개에 대해서도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미군 전략 자산의 추가 전개까지 언급해 미한 동맹에 기초한 군사적 압박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때마다 포함됐던 한반도 통일이나 남북 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분간 고강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차원에서 그동안 언급을 삼가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이례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의 원장인 천현준 박사입니다. 그동안에 청와대는 사드 배치 문제 자체에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든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나 한 번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걸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앞으로 상황이 어혹해지면은 사드 배치도 고려해 볼수 있다고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개관 연구위원인차두현 박사는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중국이 제역할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6자회담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과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3국은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가 북한의 제4차 핵 실험에 대응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식한네 기미희로 일본 아시아 대항주 국장은 13일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미한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 본부장은 회동 직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미한일 3국이 과거와는 다른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황 본부장은 강조했습니다. 과거와는 차별화된 압박 북한상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습니다황 본부장은 이러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선. 중국 측 입장이 미, 한일 3국과 같을 순 없지만 중국이 그간 북한 핵 개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만큼 충분히 협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도 북한 핵 실험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새롭고 의미 있는 대북 제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일 회동을 마친 황 본부장은 14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와 만나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한일 수석 대표 간 논의 내용을 전달받고 중국 측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또 러시아 측 수석 대표인 이고르 마르글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과 오는 19일 모스크바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오는 16일 도쿄에선 제2차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립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외교부 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해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외교부는 이번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미-한, 한일 간 외교차관 양자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오늘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4차 핵 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추가 제재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가 표명됐으며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부채질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돼야 한다는 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참석해 질의를 받는 중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핵실험에는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대북 결의에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시키고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대화와 압력을 통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이 취해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국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NHK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1%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불안하게 느낀다고 답했고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b o E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군이 한국 수도권 지역에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단에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비난과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고 한국군당국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13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대남전단을 한국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북한군 전단이 발견됐다면서 12일 오후와 13일 새벽, 북한군이 남측으로 전단을 퍼뜨린 것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도 서울과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파주, 양평 등에서 북한군 전단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에선 대남용 전단 약 3,300장이 발견됐으며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도 전단 천여장이 풍선에 매달려 날아가다 떨어졌습니다. 한국군이 공개한 북한의 대남 전단은 가로 12cm, 새로 4.5cm 크기의 사진이나 그림 없이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과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는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전단이 여러 종류며 크기도 제각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임진각 북쪽 지역에서 북풍을 활용해 전단이 든 비닐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대남 전단을 살포한 적이 있지만 한국 수도권 지역으로 대량의 전단을 날려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뭔가 그 김정은이한테 대응한다는 건 보여줘야 되겠고 하니까 그걸 날렸단 말이죠. 아니 또는 그 남남 갈등을 조정하려는데 아마 목적이 있고. 자신들도 뭔가 대남 대응을 펴고 있다. 이런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봐야죠. 아니? 한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는 한편 북한군의 대남 전단 살포에 대응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한이 선전 활동 중단에 합의한 이후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합참은 13일 오후 2시 10분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한국 서부 전선 최전방 도라산 관측소 상공에 나타나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이 물체가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했으며 그후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한국 측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한국군의 배치 상황과 움직임을 정찰하기 위해 정찰용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민들 절반 이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북한의 추가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군사 행동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20%에 그쳤고, 나머지 23%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2%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30%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북한을 미국의 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 포인트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 o 애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이 도발 위협적인 도발을 할 경우 핵 공격으로 보복할 수 있을 정도의 핵 무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재일 위원장은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수소탄 시험 성공 핵 과학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자신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등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이 4차 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견제와 내부 결속을 노린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북한 4차 핵 실험을 계기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이 조사 결과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해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문가 500여 명을 동원해 주로 북한 접경지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최소한 전문가 약 500여 명이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과 랴오닝성 그리고 북한과 가까운 헤이룽장과 산둥성 또 수도 베이징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필요하면 한반도와 비교적 가까운 장수성과 상하이시에서도 방사능 수치를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처는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능 낙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사 결과 현재까지 방사능 수치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 관계자를 인용한 중국 CCTV 보도입니다. 它是分两个情况一个情况是自动站的监测数据自动站它是实时传输的二十小时 환경보호부가 37개 관측소와 이동 관측소 14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 요원들은 눈과 대기 그리고 토양의 표본을 채취해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환경보호부는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를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동북지방을 괴롭히고 있는 스모그에 방사능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스모그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가 안개와 같이 된 상태를 말하며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 핵실험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중국 특정 지역을 덮은 스모그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방사능 측정치 결과를 근거로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최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환경보호부 측은 북한 접경 지역의 방사능 낙진 상황을 계속 측정해 이 자료를 근거로 언제 방사능 수치 측정 작업을 끝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남북한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찬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서울 중구의 한 강연장 한반도 미래 재단 주최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의 구천서 회장에게 이번 강연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빈부의 격차 문제, 기업 간의 상생 문제를 주제로 한 동반성장 그리고 또 남과 북의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동반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풀 풀어 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정운찬 총리를 개초청하게 됐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한국 경제의 동반 성장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는데요. 강연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발전하는 동반 성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동반 성장 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해가 없는데 함께 나누자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모양이죠. 그러나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룰은 조금 더 공정하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의 GDP가 100이고 50이 부자한테 분배되고 50이 가난한 사람한테 분배되었다고 친다면은 동반 성장은 GDP를 예를 들자면 110으로 늘리되 지금까지의 분배 방법으로 하자면은 부자한테 55, 가난한 사람한테 55가야 되겠으나 부자들은 밥 먹을 것도 있을뿐만 아니라 여유까지 있으니 또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물론 이러지만 밥 먹을까지도까지도 없으니 분배를 54대56 또는 53대57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또 동반 성장형 남북 경제 협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단된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동반 성장이 통일의 필요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통일하면은 다 원하지만 무력 통일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평화 통일을 하자면은 남쪽 주민 북쪽 주민이 찬성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독일 통일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서독 주민도 찬성, 동독 주민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쪽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뭐 북한 사람들 보기에 남쪽에는 일류 국민, 2류 국민, 삼류 국민이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 사람들끼리도 그데 우리가 통일되면 사류 국민, 오류 국민 안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에 찬성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의 동반 성장은 북쪽에서. 찬성 투표를 얻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강연 현장에 배치된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매달 열리는 강연을 통해 통일에 대해 많이 배운다는 대학생 참가자도 있습니다. 특히 매달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되게 좀 다양한 각계 각층의 그런 전문가들이 오셔서 통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좀 뜻깊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반성장이라는 거를 처음 들었는데 어 이게 이제 통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도 생각해 볼수 있고 또 그게 앞으로 통일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한국에 온지 5년 됐다는 중국인 참가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국도 약간 역사적인 그런 영토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관심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어 중국에 계신 부모님은 항상 뭐. 특히 연초에 뭐또 북한 쪽에서도 뭐 약간 좀 시비 걸 때도 좀 많은데 중국에 계신 부모님도 약간 걱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5년을 지내왔는데요. 어, 이렇게 아주 큰 아주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왜냐면 그런 약간 그런 염두를 시작할 때뭐 보통 통일 준비위원회 쪽에서 먼저 나서서 먼저 문제를 먼저 해결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도 되고 이 중국인 참가자는 특히 남북 통일에서 경제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강연을 듣고 동반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어, 지금 남한하고 북한 경제적인 차이도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경제적인가 먼저 뭐 우리 북한 그 뭐라고 그 인민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는 게또 어, 혼자서 발전하기보다 양쪽에 이렇게 같이 공동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어, 이어갈 수 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성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 전화로 B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B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 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 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boa 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란이 억류했던 미 해군 10명을 하루 만에 석방한 소식과 필리핀 대법원이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소식,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바라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정 연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란이 억류했던 미국 해군들을 석방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이란이 미국 해군 10명을 억류한 건 어제 10일이었습니다. 소형 경비정 두 척에 나눠탄 해군 10명이 이 페르시아만 쿠웨이트와 바레인 사이를 항해하던 중에 이 교신이 두절됐는데 이후 파르시섬 근처에서 이란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하루 만에 석방된 겁니다. 파르시섬은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예, 이 석방과 관련해서 이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나요? 예, 오늘 1 3일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국 해군들을 석방했다고 발표했고요 국방부도 확인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 해군들이 자국 영해를 침범한데 대해서 미국이 사과했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서 해군 열 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들이 처음 억류됐던 이 파르시 섬에서 타고 갔던 경비정과 함께 풀려났으며 이 해군 항공기로 기지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 측의 주장에 따르면. 미해군들이 자국 영해에 침범했다가 억류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면은 왜이 미국 해군들이 이란 영해에 들어간 걸까요? 네, 예, 그게 이 경비정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이 표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총사령관은 이란 관영 텔레비전에서 이 미국 해군들이 탄 경비정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예, 그래서 자국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첩 행위 등 적대적인 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 미군 당국자도 앞서 저희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비정 중에 한척에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했으며 영류 당시에 이란 영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들의 억류와 석방 경위에 대해서 계속 조사 중이라는 게이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사고에 의해서 어, 표류를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 억류됐던 해군들 모두 안전한가요? 예, 국방부가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억류된 해군은 역은 한 명을 포함해서 모두 1 0 명이었는데요. 앞서 이란 관영 TV는 이들이 억류돼 있는 장면을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에, 군복 차림에 벽에 기대 있거나 누워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 여군은 이슬람 여성들처럼이 머리와 목을 가리는 히잡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예. 자, 어제 이란의 미 해군 억류 소식이 나오면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신속하게 석방이 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겠군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이 역사적인 핵 협상 타결 후에도 최근 이란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미국의 제재 움직임, 또미 군함의 이란 주변 항해 등으로 갈등을 계속 빚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하다가 일단은 이제재계획을 보류했다 이런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란도 미 해군을 하루 만에 비교적 빠르게 석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양국의 외무장관 사이에 신속한 통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존 캐리미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 지난해 긴 협상 이 타결 과정에서 이 자주 접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Yeah. 자, 이렇게 이란이 미 해군들을 신속하게 석방한 것이 양국 관계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군요. 예, 하지만 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여전히 갈등 요소는 있습니다. 또핵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란의 핵 능력 제한 조치 이행 그리고 미국의 제재 해제 등 민감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란 내 강경파들은 핵 협상 타결 후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강경파들은 앞서 미국 등이 서방 국가의 핵 합의에도 반대했었는데요. 이란 안에서 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과 경제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란 정부가 핵 합의 타결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 필리핀 대법원이 미군의 장기 주둔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미국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네요. 예, 어제 필리핀에서는 미국과 필리핀 외교 국방 장관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회담에 앞서서 필리핀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예,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면요, 해이 필리핀 대법원은 양국 정부가 지난 2014년에 체결한 방위 협력 확대 협정의 합헌 여부를 심리했었는데요. 어, 합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군이 필리핀 내 군사 시설에서 장기 주둔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어, 미군이 해외 주둔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필리핀에서는 장기 주둔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예, 필리핀은 이 과거에 미국의 지배를 받았었고요. 예, 필리핀 독립 후에도 미군이 계속 필리핀에 주둔했었죠. 하지만 이 천구백구십일 년에 필리핀 의회에서 미군에 대한 기지 임대 연장을 중단하는 이 결정을 내리면서 완전히 철수했었는데요. 이후 이 합동 군사 훈련 등을 위해서 최장 14일 동안만 주둔이 가능했었습니다. 예. 자, 미군 철수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이 재주둔을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예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비롯해서 중국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군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서 병력 추가 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두 나라의 이런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지난 2014년에 양국이 미군의 장기 주둔을 가능케하는 이 방위 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했었습니다. 예. 예, 이후 필리핀 전직 상원 의원들은 앞선 의회의 결정에 반대되는 것이라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 대법원 합헌 판결이 나온 거고요. 대법관 15명 중에 10명이 합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 환영의 뜻을 밝혔군요. 예, 물론입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전 캐리 미 국무장관이 이 필리핀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이 방위 협력 확대 협정의 이행을 통해서 상호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재난 상황 등의 합동 대응 능력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방장관도 이 협정 이행으로 양국의 해양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이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방위 협력 확대 협정은 미군의 10년간 필리핀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요. 미군 배치 지역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에 관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 필리핀이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항공기 시험 운항을 한데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고요? 네, 필리핀 외교부가 어제 또다시 강한 어조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중국이 항공기 운항에 앞서서 이 베트남에 통보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라면서 이 베트남은 어떠한 통보도 중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해역에 건설한 인공섬 활주로에 일방적으로 항공기를 착륙시킨 건 자국의 주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심각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은 자국의 주권 범위에서 이루어진 조치며 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 중국은 앞서 이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피어리 암초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이 활주로를 건설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에 무장한 대형 경비함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배수량 12,000톤급의 대형 경비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경비함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76mm 속사포 그리고 대공 기관포 등의 화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예. 예, 기도 싣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새 경비함이 배수량 규모로는 현지에 배출된 미 해군 구축함보다 크다면서 예, 중국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어, 국정 연설을 했는데요. 임기 마지막 국정 연설이어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제 연설을 했나요? 예, 앞서 이 백악관이 밝힌 대로 이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경제 안정 그리고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등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룬 성과와 또 미래를 향한 비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특히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어, 지금 미국 경제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튼튼하다고 강조했고요. 1400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기는 등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오랜 기간 연속해서 일자리가 늘고 있고 실업률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대통령 국정연설하면은 행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는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그저이 다음 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5년. 1 0년 뒤를 내다보고 이 얘기하고 싶다는 건데요. 미국인들이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미래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경제는 음, 어떨지 모르지만 이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더 심해졌다. 아, 미국 정치권의 분열이 더욱 심해졌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임기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민주주의란 이 시민들 사이의 신뢰라는 이 기본적인 유대 관계를 필요한다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정치 제도를 바꿔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고 또. 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여러 그 경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선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나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을 모욕하는 이 정치인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 경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훼손되고 아이들이 놀림을 받고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미국의 안전에 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예. 예, 트럼프 보가 이 선거 초기부터 거침없는 막말로 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했고요. 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담을 쌓겠다고 하는가면 하또 지난해 이 프랑스 파리 테러 또 캘리포니아 테러가 발생한 뒤에는 무슬림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의 미국 입국을 당분간 금지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런 점을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딱일년 하고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예, 남은 임기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예, 몇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관타나무 수용소 폐쇄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수감자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의미 있는 사법제도 개혁을 이루고 싶고 이 처방약 남용이 증가하는 현상도 막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 그런가면 이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인들을 테러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게 최우선순위라고 말했는데요. 의회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단체와 전쟁에서 이기길 바란다면 이 무력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북한 문제도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어, 마침 그 어제 연방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또 이것은 최근 그사차 핵실험에 대한 에, 대응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어제 연설에서 북한 얘기도 관련해서 있었는지요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는 딱히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북한을 겨냥하는 듯한 얘기는 했습니다. 예 어떤 나라도 감히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파멸에 이르는 길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이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하게 되면 이제 야당에서 반박 연설을 하는 것이 이제 전통처럼 미국에서 있는데 어, 이번에 그 반박 연설자로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나왔죠? 예, 공화당에 떠오르는 스타로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헤일리 주지사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원대한 말과는 달리 이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헤일리 주지사가 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공화당 내부의 문제도 지적했다는 겁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는 분노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반 이민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말이다 이런 그 일각의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헤일리 주지사가 인도계 여성 정치인입니다.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반 이민 발언에 대해서 거부감이 더하다는 분석이 있고요. 헤일리 주지사는 또이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공화당이 해야 할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미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과거에도 시험대에 오른 일이 있었고 항상 그 도전을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국정 연설이 지루하고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많이 동떨어진 얘기들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 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기자와 함께 했습니다한국기상청제공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겠으며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에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 다소 끼겠고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겠고 오후 들어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 영하 11도, 최고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에서뉴스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에미한국국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에서 여군 한 명이 포함된 해군 1 0 명이 이란에 구금돼 있는 동안 위해를 당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어제 소형 경비정 두 척에 탑승해 쿠웨이트와 바레인 사이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던 중 교신이 끊겼습니다. 해군은 이번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 해군 장병들이 무사히 풀려나 기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 준존 캐리 국무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캐리 장관도 이란에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건은 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군은 미국이 영해 침범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에 따라 미 해군들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포럼은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에 발부했던 올해 다보스 포럼 초청을 철회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포럼조직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북한이 포럼에 참석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여 지난 가을 초청장을 보냈고 북한 측이 이를 수용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 대표도 곧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발부한 초청장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위는 만일 북한이 책임과 열이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면 여전히 환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이 날린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가 관측돼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군 합동 참모본부는 오늘 서부전선 관측소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남측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비행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이 지역을 선회하다가 경고 사격을 받은 뒤 북한 지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Washington.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라고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임기 중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정 연설에서 재임 중 성과를 강조하면서 미래를 향한 비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 자신의 집권 기간 중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자동차 등 제조업은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외교정책과 관련해 이슬람순위파무장조직 ISIL 등 테러단체들의 위협은 인정하면서도 이슬람 테러분자들은 실존적인 우려대상이 아니라며 세계가 3차 대전에 빠져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 역사 유적지 술탄 아흐메트 지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관련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프카날라 터키 내무장관은 용의자를 어젯밤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그의 신상이나 범행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번 사건 발생 뒤 이슬람 순입퍼 무장 조직 ISIL 반군 의심 지역을 급습해 용의자 여러 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는 러시아인 3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어제 자살폭탄 테러범은 ISIL 반군이었다며 터키와 전 세계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ISIL과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지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폭력 사태가 잦은 발루치스탄 주도 퀘타에서 발생했으며 사상자 대부분은 보안요원들이라고 파키스탄 당국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 연계단체인 테크리크의 탈레반은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